제비팀이다. 여러분, 전에 오유마루 사연법과 레진 소개 올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영상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유마루와 레진을 사용해서 요구르트 젤리를 만들 거예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요구르트 모양 젤리인데 너무 귀엽고 맛있어서 전부터 만들어보고 싶었답니다. 같이 만들어봅시다. 폴리머 클레이 자투리를 밀대로 밀며 반죽해줍니다. 저는 속이 꽉 찬 아크릴 밀대를 사용했어요. 어느 정도 뭉쳐지면 손으로도 반죽해줍니다. 반죽해준 폴리머를 둥글게 굴렸다가 납작한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통통한 부분을 살짝 눌러주고 도트봉으로 요구르트 병 입구를 잘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속 다듬으며 요구르트 병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작은 도트봉으로 살짝 홈을 파주고 토르코 칼로 칼집 3개도 내줍니다. 빵! 뜨거운 물에 오이마루 퐁당! 작게 잘라두면 더 빨리 말랑해져요. 뜨거우니 집게를 사용합니다. 조심하며 물을 살짝 닦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굳기 전에 젤리들도 후다닥! 다듬었어요. 미니 몰드도 만들었답니다. 완전 쪼꼬미! 몰드가 굳으면 예비 본드를 빼냅니다. 몰드 완성! 잘 휘어져요. 물로 비닐을 고정시키고 주재와 경화제를 1대1로 짜줍니다. 노란색과 주황 물감도 적당히 짜줍니다. 레진을 골고루 섞어주고 물감을 추가해가며 조색해줍니다. 좀 진해서 레진을 추가 준비했어요. 연한 색을 요크루트 윗부분에만 채워줍니다. 진한 색을 남은 곳에 채워줍니다. 요로콤! 실제 요구르트 젤리를 옆에 두고 봄에 만들었어요. 새로 나왔다던 사과맛도 만들었어요. 짜잔! 오리지널, 딸기맛, 사과맛, 미니들까지! 맛 모두 만들고 나니 알록달록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레진 덕분에 젤리의 투명함도 살릴 수 있었답니다. 응용해서 다른 젤리도 도전해보세요. 강좌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